드라마 대사를 예문으로 해서 외우는 어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야오, 지우를 살펴볼 텐데요. A 하기만 하다면 B 한다 라는 걸로,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서울대학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니 지야오 노리 学习 지우能 考上 首尔大学 할 텐데요. 혹시 주어가 다르다면 지우는 반드시 주어 뒤로 나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지야오 니 怎么怎么样 我就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우워 그러면 틀립니다. 드라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시겠습니다. 我打了他只要给他钱就行了我打一次送一次包他巴不得被我打呢 내가 그녀를 때리면 그녀에게 돈만 주면 돼요. 내가 때릴 때마다 가방을 하나씩 선물하니까 그녀는 나한테 맞기를 오히려 고대할 겁니다. 이혼 법정에 나와서 고발하는 거였죠. 이혼 변호사라는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我打一次送一次包，他巴不得被我打呢。我打了他，只要给他钱就行了。我打一次送一次包，他巴不得被我打呢。我打了他，只要给他钱就行了。我打一次送一次包，他巴不得被我打呢。我打了他，只要给他钱就行了。我打一次送一次包，他巴不得被我打呢。我打了他，只要给他钱就行了。我打一次送一次包，他巴不得被我打呢。生，只要他敢生，我们就敢养。 낳는다. 그녀가 과감히 낳기만 한다면 우리도 키울 용기가 있다. 혼외 자식에 대한 예문이었습니다. 이혼 변호사라는 드라마에서 나왔지요.生，只要他敢生，我们就敢养。生，只要他敢生，我们就敢养。生，只要他敢生，我们就敢养。生，只要他敢生，我们就敢养。生。 只要他敢生，我们就敢养。生，只要他敢生，我们就敢养。这顾客是上帝，只要他肯买东西，我给他们擦鞋都愿意。 종종 지우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나온다면 여기에 나오겠지요. 저는 괜히 쓰인 말이고요. 고객은 하나님이다. 그들이 물건을 사려고만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신발도 기꺼이 닦아주고 싶다. 这顾客是上帝，只要他们肯买东西，我给他们擦鞋都愿意。这顾客是上帝，只要他们肯买东西，我给他们擦鞋都愿意。这顾客是上帝，只要他们肯买东西，我给他们擦鞋都愿意。这顾客是上帝，只要他们肯买东西，我。 给他们擦鞋都愿意。这顾客是上帝，只要他们肯买东西，我给他们擦鞋都愿意。这顾客是上帝，只要他们肯买东西，我给他们擦鞋都愿意。